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20대한테 추천을 하는 가방 추천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고 저도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 한 번 더 가방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너무 미니백 위주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쁨과 가성비와 수납력까지 다 잡은 가방을 소개해주세요 라고 한 걸 제가 보고서 이번에는 수납력까지 좋은 가방을 같이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 5개의 브랜드, 7개의 가방을 내돈내산 탈탈 털어 만든 영상이니까요. 지금부터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우선 가장 처음으로는요, 감성 브랜드인 드파운드인데요. 제가 드파운드 가방 진짜 좋아하다 보니까 데일리 룩이나 일상 브이로그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가방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M 사이즈고 하나는 라지 사이즈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M 사이즈 가방부터 소개를 할게요. 가격은 48,000원으로 일명 강민경 에코백으로 정말 정말 유명하죠. 연예인분들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제 주변에 이 드파운드 백은 꼭 한두 명씩은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사이즈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M 사이즈인데요. 깔끔하고 모던한 블랙의 베이지 컬러인데요. 이 베이지는 소재를 만져봤을 때 리넨 소재처럼 굉장히 송풍이 잘 되는 느낌? 굉장히 시원한 느낌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까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가방의 크기가 가로로 넓어서 옆으로 수납을 넣는 형태라며 이 가방은 신기하게도 세로로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전 처음에 이 가방을 보고서 아 조금 수납력이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건을 찾을 때도 나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패드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트북 13인치 프로까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었어요. 13인치 프로를 넣었을 때도 나쁘지 않은 수납력이라서 저는 추천을 하고요. 가방 아랫부분이 살짝은 흐물흐물거리기는 하지만 옆에 폭이 좁다 보니까 가방의 형태가 흐트러트리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렇게? 어제도 들고 나갔고 저는 오늘도 가볍게 외출을 할 때 이 드파운드 가방을 들고 나갈 예정입니다. 블랙에 리넨 조합도 추천을 하고 화이트 컬러 조합도 예쁘더라고요. 혹시라도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화이트 컬러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드파운드의 라지 백인데요. 가격을 보면 51,000원입니다. M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크기가 확실히 더 커졌는데 가격적인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M 사이즈는 일반적인 수납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이 라지 사이즈는 보부상 정말 물건을 왕창 왕창 넣고 다니시는 분들 맥북도 13인치 아니고 15인치나 16인치를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제가 드파운드 가방 중에서 가장 처음 구매를 한 게 이 라지 백인데요. 아무래도 좀 세월의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굉장히 오래 들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조금 구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물 뿌리고 나서 찹찹찹 펴주면 금방 모양 형태가 나와서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에 노트북도 충분히 들어가고 여행용이나 출장용 파우치도 정말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나는 수납을 찾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라지 사이즈를 추천을 하는데요. 이 라지 사이즈는 들고 다니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다면 노트북처럼 무거운 제품을 넣었을 때는 요 가로의 폭이 조금은 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중심으로 약간 가방이 당겨지면서 이 사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둘 중에 딱 하나만 추천을 하자면 사실 M 사이즈의 활용도가 더 높아서 M 사이즈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앨리스 마샬의 온더백 7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짜자잔! 여러분 저는 앨리스 마샬 백도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광고가 따닥하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소재를 살펴봤을 때는 비건 레더 소재로 자세히 보면 반유광처럼 살짝살짝 빛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져봤을 때도 느껴지는 게 소재가 빈티지하면서도 크랙이 가져 있거든요. 이 크랙이 뭔가 불편한 크랙 느낌이 아니라 저는 들고
들고 다닐 때 오히려 빈티지함이 마음에 들었고요. 요즘에 가방끈 길이가 다 이렇게 길게 나온 게 포인트더라고요. 가방끈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구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정도 나 있으니까 짧게 숏으로 매도 되고 저처럼 길게 롱으로 매도 되는데요. 앞이랑 뒤에는 따로 구분 없이 양면이 동일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봤을 때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긴 끈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방을 맸을 때 지겹지 않게 조금 유니크하게 맬 수도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진짜 짧게 메고 나가봤는데 내부 수납도 정말 좋고 물건을 많이 넣어도 이 외부에 있는 가죽 레더 소재가 탄탄하기 때문에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특히나 사용을 했을 때 마음에 들었던 점은 내부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안정감 있게 수납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살짝 불편했던 점은요. 이 니켈 소재에 지퍼가 있는데요. 지퍼가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잘 중간중간 한 번씩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아 그냥 좀 불편하네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은근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퍼를 잘 잠그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피고 다니고 있는데 수납력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서 그냥 무난무난한 제품으로 추천을 하고 싶어요. 요즘에 이렇게 가로로 넓은 형태의 가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뒤에 소개를 하는 스탠드 오일의 가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요 앨리스 마샬이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로 바깥쪽의 폭도 조금 더 슬림한 걸 볼 수가 있고 옆쪽에 있는 기장감도 적당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는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수납력까지 갖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 앨리스 마샬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핑크 컬러를 골랐잖아요. 이 핑크 컬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살짝은 퍼플 핑크 같은 느낌이에요. 홈페이지에서 봤었던 컬러감보다는 조금 더 퍼플기가 아주 살짝은 들어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유니의 플리츠 숄더백 민트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정가 103,550원입니다. 여러분 다음은 올 여름 정말 유니크한 컬러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민트 컬러를 갖고 왔는데요. 정가를 다 주고 구매를 했는데 최근에 할인가 보고서 살짝 슬프기는 했어요. 요즘에 민트백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화이트나 베이지로 모던하게 입고 가방으로 포인트 주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과감하게 민트백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브랜드 처음 알게 됐는데 소재도 괜찮고 수납력도 좋아서 일단 칭찬부터 하고 가야 돼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가방이 굉장히 가벼워요. 특히나 이 가방은 직장인분들이나 대학생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자석으로 딱 열었을 때 안쪽에 수납력이 넉넉하기 때문에 물건을 정말 넉넉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는 보부상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바닥 부분이 망가지느냐 망가지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 가방은 안쪽을 봤을 때 살짝은 빳빳하게 판이 하나 덧대어져 있거든요. 물건을 정말 많이 넣으시는 분들한테도 이 가방을 들었을 때 가방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겉에를 봤을 때도 제가 앨리스 마샬은 지퍼라서 불편하다고 했었잖아요. 얘는 똑딱이 자석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탁! 잠겨라! 안정감 있게 잠기는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각백이 아니라 살짝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는 키세스가 생각이 났어요. 키세스같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백인데요. 그냥 들었을 때도 패셔너블하게 들 수도 있고 이 가방이 딱 포인트로 살려주니까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들고 다니다 보니까 단점은 하나 있다면 살짝은 사선 방향으로 조금은 좁아지는 형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수납력을 봤을 때는 물건을 넣었을 때는 나쁘지 않지만 노트북이나 A4용지처럼 정말 사각사각한 아이들을 넣을 때는 조금은 불편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 더 단점이 있다면 이 숄더 스트랩은 길이 변형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리저리 만져봤는데 디테일만 봤을 때는 정말 스트랩이 옮겨질 것 같잖아요. 안 옮겨져요. 얘는 가짜예요.
숄더 스트랩이 변형이 안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하고 컬러감이나 디자인 그리고 이 주름의 형태가 너무 유니크해서 패셔너블하게 뭔가 포인트 가방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어트의 폴더드백 정가 22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 가방 요즘 인스타그램에서도 진짜 자주 보이고 저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백 하나씩은 들고 다녀가지고 저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백 진짜 컴팩트한 사이즈에 딱 옆으로 맸을 때 유니크하면서도 적당한 이 무게감이 그냥 뭔가 들고 다니면 좀 시크하고 시니컬해 보이면서도 약간 유니크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백 사각사각해서 저는 클러치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고 옆으로 맸을 때는 숄더백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재도 만져봤을 때 부들부들하면서도 소재감이 굉장히 좋아요. 딱 여름에 추천을 하고 싶은 백이고요. 옆을 봤을 때는 3단으로 수납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사이드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백은 장점도 정말 많지만 단점 또한 많은 백으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구매하기 전에 그 구매 후기나 상품평을 꼭 보는 편이에요. 예쁘지만 수납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후기가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거운 거 못 넣는다 이런 후기가 있길래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구매를 해보고 첫날 들고 나가서 아 어떤 후기인지 진짜 바로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이드나 옆에 있는 수납력은 정말 많아 보이잖아요. 쫙 늘어나기 때문에 수납이 진짜 잘 될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일단 옆을 열어보시면 압니다. 이 자석이 그냥 봤을 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는 이 자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뚜두둑하고 쉽게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숄더 스트랩을 봤을 때는 숄더 스트랩이 안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옆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너무 합격이지만 물건을 많이 넣으면요. 무게감 때문에 자석이 떨어지면서 숄더 스트랩 무게로 옆에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물건 많이 넣은 날에는 이러고 다닌 적도 있어요. 진짜로 이러고 다녔어요. 너무 무겁게 짐을 넣거나 안쪽 내부가 뚱뚱해지면 이 점은 단점으로 꼽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보부상이나 짐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아 조금 이거는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방은 그냥 정말 가로수길 청담도 잠깐 앞에 이쁘게 내고 나갈 때 쿠션, 립, 틴트, 수정 화장 이런 거 다 넣을 때는 무게가 견디지 못한다는 거를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쁘지만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백이기 때문에 아 그냥 예쁜 걸로 용서를 하고 싶은 백이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어트 가방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꼭 두 번, 세 번 고민을 하고 구매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마지막 소개할 가방은요. 스탠드 오일의 가방입니다. 정가 119,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고요. 여러분 이 백은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왓츠인마이백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가방인데요. 짜자잔! 제가 가방을 두 개나 들고 왔어요. 제가 이 가방만 스탠드 오일에서 두 개요? 아니요,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저는 컬러별로 다 주문을 했어요. 이 백을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냐면 저는 이 화이트 컬러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솔드아웃이라서 계속 구매를 못하다가 아, 그냥 블루 사야지 하고 블루를 샀는데 며칠 뒤에 화이트가 입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도 샀죠. 구매를 하고 나서 제가 저희 엄마를 만나러 갔는데 엄마가 보더니 수납력 너무 좋다고 너무 가볍고 너무 예쁘고 엄마 들고 다니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이트를 보여줬는데 엄마는 블랙이 또 너무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는 블랙을 주문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탠드 오일의 가방이 블루, 화이트, 블랙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컬러별로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할게요. 정말 이 가방은요. 보부상의 끝판왕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 정말 짐 많은데 예쁘면서도 실용적이면서도 가격 합리적이면서도 모양 망가지지 않는 백 하나 딱 하나만 추천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진짜 고민도 안 하고 스탠드 오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가방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가방 사이즈는 가장 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얼굴 옆에 놓고 보면 가방이 너무 커서 뭐야 너무 크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막상 들고 다니다 보면 옆에 숄더로 매다 보니까 제 몸 사이즈에 비해서는 엄청
부해 보이거나 엄청 커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장점인데요. 일단 가죽 소재를 봤을 때는 좀 빈티지하면서도 앨리스 마샬이랑 비슷하게는 살짝은 이 크랙이 가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만 봤을 때는 앨리스 마샬보다는 저는 이 스탠드 오일의 이 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죽의 촉감이 훨씬 더 부드러웠어요. 숄더로 맸을 때도 안정감 있게 맬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고요. 단점이 있다면 이 숄더의 끈 길이 조절은 안 됩니다. 가로 넓이를 봤을 때도 한 뼘을 전부 다 차지할 정도로 제가 가장 처음에 보여드렸던 드파운드의 라지백이랑 폭이 비슷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드파운드의 라지백은 물건을 많이 넣었을 때 모양이 망가져서 제가 아쉽다고 했었잖아요. 이 스탠드 오일은 밑에가 굉장히 탄탄하게 정말 빳빳하게 안에 골판지가 되어져 있는지 빳빳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많은 물건을 넣어도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진짜 하루 종일 출장, 노트북, 아이패드, 제 파우치, 수정용품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유일한 백은 이 스탠드 오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방을 오죽했으면 3개나 샀겠어요. 진짜 정말 제가 써본 가방 중에서는 수납력 하나 인정하고 싶은 백인데요. 정말로 내부 수납을 보면요. 미친놈처럼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요. 13인치 노트북도 들어가고 아이패드도 들어가고요. 저는 최대 16인치 맥북 프로까지 넣어봤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6인치 맥북 프로를 넣었을 때는 얘가 좀 이렇게 망가지거든요, 살짝?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해줬으면 좋겠고요. 안에 화장품, A4용지, 아이패드, 노트북까지 전부 다 넣고 다녔는데도 이 백은 모양이 망가지지 않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화이트 컬러는 레드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여름에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는 걸 추천을 하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상관없이 들 수 있어서 가장 추천을 하고 싶은 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20대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백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뭔가 아랑픽을 선정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들고 다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드파운드의 M 사이즈 에코백을 추천을 하고요. 보부상은 아니지만 예쁘면서도 여름에 들고 다닐 백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어트의 백을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진짜 아랑이 뽑는 완전 베스트 가방은 뭔지 다들 아시죠? 진짜 보부상처럼 물건을 많이 넣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스탠드 오일의 가방을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가방도 하나씩 추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름 가방 고민을 할 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